여기는 울산바위 꼭대기입니다. 도착한 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. 아직 해가 뜨려면 한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많이 밝아졌어요. 처음 올 때는 컴컴했는데요. 많이 밝아졌습니다. 지금 화면에 울산바위도 보일 것 같은데요. 네, 울산바위. 물론 여기도 울산바위고요. 저 뒤쪽에가 미시령이죠. 미시령이고 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기가 앞쪽에가 아니고 저 뒤쪽에가 승인되어 있는 쪽이죠. 아니다, 요 앞쪽에가 승인되네요. 지금 딱 정면으로 보이는 쪽이 승인되고, 울산바위가 울산에서 온 바위는 아니랍니다. 예, 뭐 탈이 뭐 그런 뜻이었는데요. 그래도 일단 우리 동네라면 똑같으니까 네, 기분은 좋습니다. 우리 동네 바위입니다. 울산바위. 헌해졌어요. 헌해졌어. 아직도 한 15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. 어제는 제가 여기 일출이 몇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. 하니까는 6시 26분인가 이렇게 적겠더라고요. 아직 지금 시간 6시 1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. 아직 한 15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일출이 딱 끝나면 부지런히 뛰어내려가서 아침 먹고 교육받습니다. 와, 이쪽 방향이 미시령 방향이죠. 그리고 저기가 성인데, 저기는 제가 여기 한번 비행하러 오기라고 산악에 따라서 4번 갔었는데요. 다 이륙을 못했고, 그래서 비행하는 사람도 뒤에 올라갔었는데 한번은요. 그때도 바람이 예보보다 약해서 이륙을 못 했었습니다. 지금은 하려니까는,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요. 지금은 비행하지 마라고 공지가 이렇게 떠가지고 협회 차원에서요. 지금은 별로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예. 어쩌요? 여기는 울산바위, 일출은 거의 끝나갑니다. 예. 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붑니다, 지금. 올라올 때는 바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, 정상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세요. 지금 올라온 지는 거의 한 시간 다 됐습니다. 생각보다 등산로가 짧아요. 한두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시간 좀 더 걸립니다. 이제 한 10분만 더 있다가 부지런히 내려가야 또 아침 먹고 교육 시작됩니다. 해는 다 올라왔고, 울산바위 한번 볼까요? 예, 울산바위. 예, 여기가 울산바위입니다. 지금 오른쪽 저기가 북설악성이 되고요. 여기는 울산바위. 예, 저 뒤에 한번 보면은 예, 황철봉이죠. 뒤로 세조몽도 있고, 뒤로 황산, 뒤로 대조몽이죠. 이제 해가 거의 다 올랐습니다. 약간 해졌어요.
밑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네요. 헬기인가? 이게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운치가 있는데. 한번 찍고 내려갑니다. 소리가 듣기 좋아요. 여기는 한들바입니다. 올라갈 때는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요. 내려가는 길에 보고 가려고 왔어요. 내려갑니다.